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오징어를 물에다가 삶지 않고 간단하게 찌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징어는 동이 트기 전에 잡아 올린 오징어거든요. 일명 아사이치라고 하죠. 아주 싱싱한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천일염 반 스푼, 식초 반 스푼을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쭉 지켜보시면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징어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징어는 이 수조를 이용해서 잡는 것이 굉장히 쉽고 편하거든요. 이 오징어 여기 보시면은 이 뼈가 있거든요. 이뼈 있는 쪽을 수조를 넣습니다. 예, 뼈를 딱 잡고 수조를 넣어서 쫙 이렇게 훑어내리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오징어 내장이 잘 빠지거든요. 예,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징어 뼈 있죠? 예, 뼈도 이렇게 딱 내고요. 예, 그리고 이 머리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자, 이렇게 오징어를 살짝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예, 칼집을 내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오징어 입입니다. 입. 오징어 이빨을 반드시 꺼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 이거 빼고요. 눈 빼고 이쪽도 빼고요. 예,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예,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오징어를 세척하기 전에 아까 천일염 준비한 거요. 반 스푼입니다. 예, 천일염을 손에다가 쏟았어요.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오징어 다리 있죠. 이 다리에 뿌리 갖고 이걸 오징어 다리에 빨판 있잖아요. 빨판을 깨끗이 훑어줘야 되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리 놓고요. 이 소금이 최고거든요. 빨판 하는 것은요. 이렇게 쭉 훑어주면은 빨판이 거의 제거가 됩니다. 예, 나머지 이것도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쭉, 예, 몇번 훑어주면은 빨판에 이물질도 다 빠지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거요. 쭉 훑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받아서 깨끗이 씻어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은 오징어 두 마리 이렇게 준비해서요. 여기 이제 중요한 꿀팁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식초 반 스푼 있죠? 예, 한 스푼 너무 많거든요. 반 스푼만 이렇게 해서, 예, 비린내 제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째야지 비린내가 완전히 싹 없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쪄보겠습니다. 오징어는 물 없이 찝니다. 절대 물 넣으면 안 되거든요. 물에다가 삶아보면은 맛있는 물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불을 켭니다. 가스불은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되거든요. 중강불로 합니다. 중강불.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요. 뚜껑 닫고 2분 쪄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1분 쪄주면 오징어가 맛있게 쪄지거든요. 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이 지났습니다. 네, 오징어를 뒤집어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1분만 더 쪄주면 완성입니다. 예, 총 3분이 지났습니다. 예, 가스불을 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뜸을 한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뜸을 드려야지 맛있거든요. 예, 20초가 지났습니다. 예, 뚜껑을 열고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아, 냄새가 그냥 죽이줍니다. 죽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 타지도 않고 물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오징어는 절대 물에다가 삶는 거 아닙니다. 예, 찌는 겁니다. 무조건 쪄야지 맛있어요. 예, 한번 이제 약간 식힌 다음에 잘라 보겠습니다. 이야, 맛있게 쪄졌네요. 이 다리는 이제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두 가닥씩.
드디어 통오징어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때깔이 기가 막히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한번 오징어를 물에다가 삶지 말고 한번 쪄보십시오. 정말 맛있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초장은 제가 한 달 전에 두릅 나올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초장 레시피는 영상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